저는 소유랑도 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세계장소, 세계의 모든 게임 장비를 소개시켜주는 시간, 세계장소. 오늘의 시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답답하고 작았던 모니터들 이젠 안녕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크고, 아 됐어요, 뭐 또 찍기까지 할까. 아무튼 엄청나게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TV인데요, 오늘 제가 보여줄 TV는 바로 이겁니다. LG 75인치였나 85인치였나 아무튼 대따 큰 TV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걸로 한번 게임을 해볼건데요, 일단 오버워치랑 이런 모니터로는 꼭 해야되는 게임이 있어요. 기대해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와, 웅장합니다 여러분들. 불 꺼야지, 이건 못참지. 와, 와, 일단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진검승부 갑시다. 진검승부. 이 큰 모니터로 하면은 정크랩 덫이나 혹은 시베트라 포탑 같은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엄청납니다. 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와, 안녕? 난 지금 여기서 오버워치 하는 사람들 중 모니터가 제일 클걸? 티키르 뿡뿅. 멀리서 넓게 한번 시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좋죠. 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느낌? 오버워치가 되게 갓겜이 됐습니다. 진짜 갓겜 됐어요. 소리도 생생합니다. 엄청 생생해요. 멀리서 보면은 이야, 오버워치가 이렇게 이뻤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너무 크니까 멀리 있으면은. 오케이, 메이 잡아볼게요. 나이스! 짜스! 몰입도 오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버워치는 간단하게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또 오버워치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진짜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오버워치는 거의 이제 레스토랑 가면은 입가심 정도예요. 오케이. 오야, 진짜 뭔가 액션 드라마 같은 보는 느낌? 내가 마치 학살이 된 느낌, 류제웅님이 된 느낌. 아, 야,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상성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아, 오버워치 되게 그래픽 좋다 이렇게 보니까. 어? 봐봤다. 이거 잠깐 끊을게요 여러분들. 밥은 못 참지. 자, 일단 여러분들 완벽한 세팅이 다 됐습니다. 떡볶이, 그리고 컵밥, 단무지, 그리고 게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게임 바로 피파까지. 이야,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피파지. 자, 먹어주면서 게임 들리고 갑시다! 이게 진정한 남자의 3대 로망. 축구, 중학교, 고등학교 결승전에서 멋있는 역전골 넣기. 두 번째, 장기자랑 나가서 이성 앞에서 멋진 노래 부르기. 세 번째,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이밍 공간이 있는 것. 남자 로망이죠. 이렇게 게임하면은 화도 안 나겠어. 와, 그냥 축구 EPL이다, EPL. 자, 이렇게 게임하면 너무 행복해서 화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아, 뭐해! 우리 팀! 뭐해! 나이스! 이렇게 해도 확이 나네요. 화가 나네요. 이 게임은 진짜 조울증 만드는 게임이에요. 아, 뭐해! 요리스 저거 막아야지! 아! 수비 왜 멍하니 보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아, 저 열받아서 이제 에어컨 켜고 와야겠다. 아, 진짜 뭐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황이죠, 황이죠. 가르스 벨, 가르스 벨. 치고 들어가고, 카르발, 카르발. 소가 주고, 패스해주고, 밑에 바로 패스해주고, 치고 들어가. 앞에. 아, 뭐해! 라인 올려, 올려, 올려. 아니, 밑에 가줘야지, 뭐하냐. 아니, 뭐해! 아니. 아, 뭐해! 갖다 패스 안 했어! 아, 뛰어, 벨! 니가 그러니까 레알마드에서 잘린, 아, 아닙니다. 나이스! 가자, 벨! 치다, 가자. 아, 뭐해! 패스! 게레디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 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침착하게 할게요. 열받아, 미치겠네. 맞다. 가자, 가자, 가자! 황이죠! 황이죠!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에이, 레프리 반지 옵사이드, 옵사이드, 레프리. 레프리! 아, 아, 씨.
어? 노돌리다 노돌리. 뭐 우리 팀에 손흥민 있었으면 이겼어.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소니. 이게 이 모니터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같아. 그렇죠? 아니 그냥 게임 중에 형편인 거 같은데요? 야 닥쳐. 1등은 너무했지 그래도. 나 대지마. 네 월급 삭봉. 야 너무 잘한 거 같아. 난 잘했지? 팀의 문제지? 그치 오케이 알았어.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면. 아 진짜 저는 잘하는데 팀이 안 좋네. 팀이 진짜 피파가 사람 인성 버리는 게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은 상대를 만나자 그럼 뭐라고 해? 하이, 하이요, 즐겜요, 하이팅요 이러죠. 이거는 인사가 하이 하면은 꺼져가 돌아와요. 이건 이런 게임입니다. 근처에 아는 애가 피파를 하고 있다? 높은 확률로 성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 친구 김수봉이라는 애가 피파하는데 인성 진짜 더럽습니다. 게린이를 욕하게 하는 게 이 피파예요. 다음은 누굴까요? 보입니다. 슛! 다 봐줬다. 이제 제대로 간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볼 지수코. 오후? 오후? 제대로 감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파할 때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피파할 때는 집에 불사고가 나도 아들아 빨리 피해라 불이 났다 어머니 저 피파 중입니다 알았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피파 그만큼 중요한 게임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이야? 이제 진짜 제대로 간다. 역전 할만해 할만해. 아유 저한테 위에 패스했잖아. 손님 왜 발 부셔! 아유 죄송합니다. 저 이제 상대 선수 말한 거예요. 상대 선수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이번에 무조건 넣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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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비오 팔리아렐라. 아니! 아, 저 열받아 미치겠네 진짜. 게임 진짜 개같이 만들었네 진짜. 와. 다시 넘겨줍니다. 반칙이죠 저거? 확이죠? 밑에 패스! 아 반칙! 레프리! 레드카드! 레프리! 레프리! 레드카드! 에? 너 카드? What the fucking you man? 두기회! 아 단독까지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대형 TV를 한번 게임해봤는데요. 절대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이 TV가 너무 커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졌습니다. 또 화낸 건 다 컨셉입니다. 피파도 원래 PC방에서 맞짱을 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피파에서 맞짱 깐 겁니다. 피파다가 골 넣었어. 와 이 새끼 팀빨 보소. 넌 정말 재수없게 게임플레이하는구나. 친척 고맙고 네가 나보다 팀 좋아도 나보다 못해. 다시 하자니까 안에 이러다가 이제 맞짱 깐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렇지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는.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 모니터하다 게임할 때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 목은 기린이 아니라서 또 눈쟁이가 아니라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대형 TV를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 때문에 이거 사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냥 TV 하다가 가끔씩 여기다가 플스, 피파나 뭐 윈 같은 거 연결해서 친구랑 같이 하면은 대박 꿀잼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TV들도 게임 모드, 게임 비율 막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다 보네요. 역시 LG가 최고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주실 거면 빨리 주세요. 예. 하늘 구독 드리면 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